소음이 좀 심하죠. 예, 예, 시동 끄세요. 큐비트를 장착하고 있고요. 큐비트를 이게 마이너스, 그다음에 이게 플러스만 연결하면 간단하게 장착은 본인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. 요즘 큐비트가 많이 문의가 들어서 일부러 이렇게 촬영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와류기는 일단 공기 저항이 한번 생긴 다음에 빠른 공기 회전력으로 흡입하는 원리입니다. 이때 흡기나 배기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간 개수만큼 저항은 더 생깁니다. 이러면 장기적으로 운행했을 땐 무조건 차량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. 차가 무거워지거나 엔진 소음이 더 발생되며 연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. 그동안 10년 동안의 축적된 기술력에서 그러한 단점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엠터보의 기술력은 들어가는 개수를 최대한 줄였습니다. 공기의 저항을 없애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 지금은 흡기 한 개, 배기 한 개만 들어갑니다. 시동을 켜셔가지고 엔진 소음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. 시동도 훨씬 더 부드럽게 걸릴 거예요. 엄청 부드럽죠, 소리. 그렇죠. 네, 부드러움을 빼보십시오. 이 캐스퍼 차량은 1.0 터보 가솔린 차량입니다. 터보 가솔린 차량이지만 엔진 소음이 큽니다. 시끄럽습니다. 캐스퍼 차주님들은 다 아실만한 공감대가 있을 겁니다. 이런 등판은 센터 들어가셔도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힘도 없습니다. 스타트 굼뜨면 오르막 주행도 힘들어하고요. 그런 불만들을 어디 가서 해결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. 그런데 이 차량 캐스퍼 차주님은 인천에서 광주까지 방문하셔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시고 가실 겁니다. 실제 사용 후 후기글은 네이버 카페 엠터보 할인마켓으로 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테스트는 원하신다 해보시고요. 높아요. 잠깐만. 지금 힘 받으면서 RPM 많이 안 쓰죠? 안 떨어져. 잠깐만요. RPM 많이 안 쓰면서 스타트가 네. 되잖아요. 그죠? 신호가 걸려가지고 어떤 느낌을 쓰는 느낄 자리 많이 있습니다. 진행은 똑같이 하시네요. 지금. 저희들은 항상 리얼. 뭐 하나도 뭐 조작하거나 짜고 이런 거 없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앞에도 다 신고고요. 그리고 배기... 밑에 배기도 달았고 큐비트도 안 들어갔고 총 세 개가 들어갔어요. 아 그래요. 예. 그렇게 해서 이제 세트 개념. 그렇죠. 세트 개념이죠. 이게 이제. 엔진 소음도 좀 줄어들고 저도 처음에 이거 시동 걸 때 그게 공간 가더라 캐스퍼 네. 아침에 첫 시동 걸 때 진짜 그렇죠. 디젤처럼 와 깜짝깜짝 놀랐네 지하철에서 시동 켜놓기가 미안하대요 그 정도로 그거, 소음이 그거 심하다. 되게 공간 갔었어요 엑셀 힘 받는 감각이 다를 겁니다 진짜 지금 살짝만 좀 나가는 그렇죠. 느낌은 있어요 뭐 이거 이제 제가 나중에 연비적으로 체크하긴 할 텐데 지금 네. 이 거리에서는 연비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. 근데 그렇죠? 연비가 팔 때 보세요 한번 신호 걸렸어요. 예, 잡는 건 없을 거예요. 아 이미 계속 밀어주죠? 아 예. 예, 예. 안 잡죠? 예, 계속 밀어 이렇게 신호까지 계속 오잖아요. 신호까지. 그렇게 밟아야 돼. 예.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토보 차량이잖아요. 네네. 그래도 약간 힘은 딸리는 건 사실이에요. 네, 힘 딸리 언덕길 올라갈 때 힘 좀 딸리시고. 아, 그렇죠. 그때 그럴 거예요. 네. 제가. 네, 이따가 언덕길도 가보시면. 네네. 많이 달라질 거예요. 어차피 제가 이제 여기 하고 저 다시 전주로 그렇죠.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아마 조금 실연비적으로 좀. 그렇죠. 그때 연비가 나오죠. 네, 체크되지 않은 것이. 네. 오실 때 얼마나 찍고 오셨던가요? 지금 17km 찍혔어요. 17km? 어차피 고속이었으니까. 18, 17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도 종속지역만 하고 오셨네. 그 정도 찍으셨으면. 보통 우리가 웬만하면. 우회죠. 네. 과속 안 하고. 네, 그러니까. 정속적. 그러니까 그 정도 연비 나와요. 안 그러면 이 캐스퍼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, 연비. 아, 너무. 연비적으로 너무 지금 또 체감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캐스퍼가 연비가 안 좋대요 이게 에어컨 키는 거하고 연비하고 조금 차이 있죠 차이 있죠 예, 에어컨 키면 연비는 아무래도 많이 안 좋죠 지금 나가는 게 좀 다를 거예요 많이 떼신 거죠? 예, 뗀 거예요. 이렇게 떼셔야 돼요. 예. 신호가 걸리면 계속 이렇게, 가잖아요. 이렇게 가서 쭉 가는구나. 예. 영상에서 봤던 느낌이 이 느낌. 아. 다음 시간에 좌회전. 저 앞에서요? 네. 여기서 좌회전. 아, 여기서 좌회전. 네, 좌회전.
가야지. 아니면 바로 오르막이에요. 아, 또 앞에 큰 차가 가버리네. 어, 거리 보고 가죠. 그래도 다를 겁니다. 이런 차들은 여기서 RPM 2,800, 3,000 넣겠어. 그렇죠. 네. 지금 뭐 속도 안 올려서 가니까. 그렇지. 저는 어차피 제가 웬만하면 크루즈는 모두 놓고 제가 많이 다니거든요. 네. 다 타기 시작하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비가 이제 그 정도 겨우겨우 그렇게 그러니까 나오고. 잘 나오지. 그렇게 하시니까 네. 쉽지는 나온 거예요. 캐스퍼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안 나와요. 근데 이제 저기 일반 시내 주행할 때는 아, 처음에는 그냥 못 모르고 이렇게 밟을 때는 진짜 뭐 8, 9km 이렇게 나오다가 와 이렇게 다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나마 한 게 지금 이제 11, 12? 아 이거 연비 운전 잘하시는 거야. 예. 경차가 8, 9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. 아, 그렇죠. 제가 왜냐면 그 전에 모닝을 탔을 때는 그렇게까지 안 나오고 예. 그리고 체감적으로 제가 좀 느꼈던 게 체감적으로 느꼈던 게 이 한 달에 주유를 하는 양이 얘가 한 번에서 두 번이 더 많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모닝보다? 네, 네 모닝보다. 그걸 이렇게 일단 얘가 확 올라가주네. 차 힘 받는 게 다르죠? 그죠? 원래 이거 제가 크루즈 일부러 크루즈 놔본 거거든요. 네. 오르막길에서는 얘가 자기가 알아서 이 변속을 하면서 이게 올라가잖아요. 네. RPM이 그렇죠. 근데 요거보다 올려 더 올라가거든요. 네. 3. 어. 네, 확실히 힘 차이가 많이 나버려요. 나는 캐스퍼는 네. 저 이거에 달아야 된다 생각해. 무조건. 아 저는 이게 이제 제품 자체가 터보라고 들어있어서 터보 차이만 아, 달아주는 건가 했더니 안 그래요. 영상을 또 저도 이제 보다 보니까 모든 대부분 차들이 이게 다 적용이 그렇죠. 되는 건가 싶어서 뭐 또 다들 리뷰 후기들이 좋으셔가지고 예. 제가 웬만하면 저도 여기서 바로 한번 떼보시오. 오른쪽으로 빠지시오. 떼보고 저기를 한번 이 차는 절대 못 가요. 절대 발대고 저 못 올라가면 돼, 차는. 아, 이거 올라가요? 올라간다니까요. 뺀 상태로? 예, 한번 가보시라고, 그래서. 발대고 한번 가보세요. 지금 발대고 한번 가보세요. 그러니까. 아까부터 예, 예. 이거 올라갑니다, 무조건. 절대 못 올라가, 이 차. 와. 아. 그죠? 자, 이제, 네. 예. 나무 돌잖아요, 여기. 여기까지. 오, 그래도 밟아야 움츠네. 그렇지. 바로 이거. 힘이 나무 돌아버려. 아. 차를 그러게 아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네. 오르막길 웬만하면 엑셀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밟아줘야죠. 한번 탄력을 받아버리면 네. 그 지탱해지는 힘이 굉장히 길어져요. 지금 네. 살짝만 밟으셨는데 차 잘 나가죠? 아 예예. 예. 근데 그거라니까요. 엑셀을 많이 안 밟아도 되는데 힘이 그만큼 받아주는 거예요. 이게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힘이 받아주니까 그만큼 이제 연비도 덜 쓰는 거고. 덜 쓰는 거죠. 그렇죠. 예. 힘이 딸리니까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예. 연비가 안 좋은 거예요. 출력이 좋아지면 연비도 당연히 같이 따라오는 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저는 이제 다른 소음으로 좀 그렇게 검색하다가 네. 대표님의 제품 알게 돼가지고 이게 또 캐스퍼도 했다고 하니까 네. 같이 좀 공감된 부분도 많고 저도 연비적으로 좀 통감하고 있으니까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 그러면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죠. 네. 오른쪽으로 네. 발대 버리세요. 네, 됐어요. 아, 이건 뭐 내리막길이라고. 아, 이건 속도가 더 붙어버려. 아, 그러니까 이건 브레이크 밟아줘야지. 오른쪽으로 우회전. 네. 아, 아까 그 오르막길에서는 아 느낌이 확 오네요. 네.
이제 이게 급추월을 할 때나 막 이럴 때 사실 이제 제대로 힘을 못 받거든요. 네네. 네, 이제 그럴 때도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. 그런 거는 이제 조금 타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오늘 한번 운행 해보시면 예예. 바로 알죠. 그리고 본인이 출퇴근하는 길 운행하시면 아 그렇죠. 가장 근데... 늦게. 네. 안쪽으로 차선 타세요. 네. 그래서 지하도를 건너시면 바로 좌회전 차선 타셔야 되거든요. 아 지금 되게 부드럽죠. 네네. 소리 엄청 부드럽죠. 소리도 그렇고 일단 엔진 소음도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네. 여기 지하도 네. 아 맞아요 맞아요. 이거는 지하도 건너자마자 좌회전 차선 타시면 되는데 네. 떼버리셔야 돼요. 예, 뗐습니다. 아, 떼셨어요? 예. 그렇죠. 이렇게 운전하셔야 돼요. 그렇게 하셔야 돼요. 아~ 충분히 차고 가잖아요. 그죠? 예, 네, 여기서 좌회전. 그렇죠. 오히려 브레이크를 더 밟았네. 이렇게 좌회전을 해요, 이미. 보통 오르막길 직전까지는 무조건 바꿔야 돼. 네, 무조건 바꿔야 돼. 아, 이게 있네요. 예, 오르막을 치고 올라가는 힘이 그렇죠. 있네요, 확실히. 예. 오, 이게 지금 뭐 아직 가상연비긴 하지만 지금 보니까 이제 약간 시내 주행도 있고 그렇죠. 잠깐 고속 주행을 했지만 13.2 잘 아는 거잖아요. 예, 예. 예, 잘 아는 거예요. 지금 그 다 지금 거의 다 오르막이었거든. 뭐 저야 뭐 이제 정속 주행하니까 아, 이따 올라가 보면 예, 바로 느낄 것 같아요. 그렇죠. 같은데. 잘 나오시겠지. 잘 나오면 인증 사진 한번 찍으십시오. 예, 알겠습니다. 안 그래도 그전 사진 지금 안 그래 내려온 직전 사진도 찍어놨어요. 아, 그래요? 맞아, 그렇게 비교해 보시는 게 좋아.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비교하려고 또 오셔가지고 이 코스를 한번 돌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. 아, 미리 예. 똑같은 코스를 돌고 오셔서 돌고, 그 예. 사진 장착을 해요. 와, 일부러 비교하려고 확실하게. 그러려면 유튜브 영상을 다 보신 거야. 그러니까. 코스를 외울 정도면 아 지금 와,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아줘야 되네. 그래. 그러니까 미리 발을 떼는 연습을 하셔야 돼. 브레이크를 네. 받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떼주시는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캐스퍼가 시내에서 길이 막히면 운전하기 좀 힘들어요. 왜냐하면 엑셀링을 많이 밟아줘야 되니까 그렇죠. 앞차 따라가려면. 그러나 이제는 살짝만 해줘도 차가 스무스하게 나가니까 시내길도 엄청 편하죠. 또 아침에 시동 걸어보면 그 부분에서도 또 들어오면 알 것 같습니다. 아까 뭐 들어올 때하고 시동 걸 때하고 딱 차이 나버리던데 그 소음이. 네. 저는 어떤 느낌인지 알아. 그러니까 대표님 많이 모든 차들 네. 다양하게 타보시니까 네. 소리만 들어도 알아. 아, 이 차주님이 엑셀을 얼마큼 밟고 있다는 것도 알아. 저도 뭐 풀 악셀은 뭐 밟아본 일이 없는데 웬만하면 이제 그냥 그 정도 살짝살짝씩 밟다 가는데 그래도 그 느낌의 차이가 크죠? 네, 확실히 지금 덜 밟게 되네요. 그렇죠. 네, 제가 그때서 우회전 하시고 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네. 멀리서 또 인천에서 오셨죠? 예예. 아, 한 4시간 걸려. 아 맞아요, 딱 4시간. 네, 그래도 안 막히고 4시간이면은 뭐 준수하게 왔네요. 그리고 저희 제품들에 문제가 있으면 AS는 저희 회사가 영업하는 한 평생 해드립니다. 아, 예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예. 여기. 네네, 고맙습니다. 제가 이 영상도 잘 쓰겠습니다. 아 예예, 쓰십시오.